직영중고차 기업 K카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0% 세컨드카 소매 의향을 밝혔다진 K카 직영중고차 기업 K카 K카가 자체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0% 세컨드카 두 번째 자동차 구매를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K카는 세컨드카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성인 남녀 474명이 참여했다. 먼저 올해 세컨드카를 구매할 계획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80%라고 답해 잠재적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아이가 생겨 큰 차가 필요하다, 주말 나들이를 위해서 등의 의견. 2위는 30.4% 선택을 받은 경소형차가 차지해 경소형차를 선택한 응답자들은 아이 등하교를 위해 마트 장 보러 갈 때 타려고, 시내 출퇴근 용도, 연비 좋고 운전이 편한 경차가 필요해서 등의 답변을 남겼다. 이밖에 드라이빙을 즐기기 위한 스포츠카 8.9B 가성비, 아웃도어 활동에 적합한 픽업트럭 7.6K 뒤를 이었다. 각 차종별 최다 희망 모델로는 기아 카니발, 기아 모닝, 포르쉐 911, 쉐보레 콜로라도가 꼽혔다. 세컨드카 구매 예산을 묻는 질문에는 23.7% 2천에서 3천만 원 이내를 적정한 가격이라고 답했다. 이어 1천에서 2천만 원이 22.6% 2위 3천만 원 이상은 22.4% 3위의 큰 소비자들이 신차보다 낮은 가격대에 중고차를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대표적 패밀리 밴인 올 유카니발 9인승의 경우 중고차 가격이 1천만 원 후반부터 3천만 원 초반까지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정인국 K카 대표는 세컨드 카 수요가 점차 늘고 있는 추세라며 합리적 가격에 실용적인 차량을 선호하는 만큼 중고차 시장에서의 세컨드 카 수요 역시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 한경.com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오픈@ 한경.com